박찬권의 썬데이 탐 3부 시작합니다. 힐릭스 렉. 네, 오늘도 박찬권 씨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적응이 많이 되죠? 네, 너무 자주 와가지고 이제 네. 한 네. 번만 더 오면 진짜 아, 이거 너무 정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세팅을 잠깐 바꿔봤어요. 4CM 방식으로 연결을 했고요. 자, 연결 방식 잠깐 설명을 해드리죠. 일단 제일 처음에 키타에서 네. 라인 6 힐릭스로 출발해가지고 인풋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쪽 보면 이제 그 이펙터 샌드 리턴 루프가 4개 있어요. 힐릭스는 4개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2번 루프를 사용했거든요. 네. 2번에 샌드에서 앰프에 예. 지금 인풋으로 들어왔죠. 예. 그 다음에 그쪽에 보면 또 샌드가 있잖아요. 앰프에서 네. 그 샌드가 다시 리턴으로 들어왔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여기 아웃풋이 다시 리턴으로 들어가는 네. 그런 그럼 푸시엠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유는요. 얘도 그 엔진 그 헤드가 있는데 예. 이쪽 헤드 드라이브를 쓰고 싶어서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 공간계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물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자주 봤는데 자주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한두 번 정도 봤는데요. 예. 이 기능은 뭐냐면은 아날로그의 게인을 그치. 진짜 리얼 게인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거는 해봤어요. 그 이펙터 루프가 4개 있기 때문에 루프에다가 그 제가 그 자주 쓰는 그 페달. 예, 페달 같은 거. 그러니까 부스터라든지 오버드라이브. 실제 아날로그들을 똑같은 이 안에도 있지만 비교를 또 해보고 싶고 뭐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쵸, 써야지. 예. 써봤는데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차이점은 그러니까 가장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서 색깔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원래 오리지널하고 예를 들어 스크리머 같은 거를 꼈을 때 여기 세팅값도 똑같이 해가지고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 그 아날로그 페달을 사용했을 때 훨씬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오. 네. 오히려 더 거칠을 것 같은데. 예, 안 진짜로. 그래요. 예, 굉장히 부드럽고 네. 얘는 좀 약간 차가운 느낌. 아. 예, 그렇게 네. 저는 차이점을 느꼈고요.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앰프 게인을 사용하면서 지금 힐릭스에서는 그 컴팩트 페달도 같이 동시에 그리고 공간계도 동시에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녹음할 때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공연할 때는 이 앰프가 또 클린톤과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로. 네. 그러니까 아 맞아요. 루프를 지금 저희가 해놓은 거를 예, 끄면은 그냥 클린톤이 그냥, 나온 거죠. 예, 예. 지금 루프를 키면 여기에 지금 예, 채널을 개인 채널로 해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개인이 당연히 걸리겠죠. 그쵸, 네. 예. 자 그러면 우선은 이런 세팅으로 값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세팅 예. 박찬곤 씨만의 박찬곤만의 프리셋 만들기 시간. 저는 뭐 그 이렇게 해서 쓰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지금 만약에 나는 펜다 앰프도 갖고 있고 마샬 앰프도 갖고 있다 이러신 네. 분들은 마샬의 드라이브 톤과 펜다의 클린 톤 네. 앰프를 루프가 4개니까 4개까지 되겠네요. 혹시 아 그쵸? 돌릴 수 있구나. 예, 두 개 다 사용을 가능한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펜다, 마샬, 메사부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루프를 만들어서 쓰면은 플렉스 계속 예, 나오네요. 예, 제대로 플렉스 하겠네요. 예. 와 그렇네. 그러면은 프리셋을 만들 때 제가 뭐 만드는 방식은 이제 루프를 일단 꺼볼게요. 그러면 네. 이제 그 리턴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겠죠. 네네. 네. 제일 처음에 세팅하는 거는 무조건 앰프예요. 예. 여기서 약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캐비넷 플러스 앰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앰프가 있고 프리앰프가 있고 그 다음에 캐비넷 이렇게 해가지고 앰프를 설정하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 임펄스 리스폰스는 뭐냐면 IR이라고 보통 흔히 말하는 맞아요. 예, 캐비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쿠스틱 기타도 있고 뭐 클래식 기타도 있고 뭐 다 그 마이크를 통해서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그 이퀄라이저 값을 네. 예, 만들어놓은 그 건데 이 상용화돼서 그 유료로 구매하는 IR도 있고 그냥
마음씨 좋은 분들이 무료로 무료로 풀어놓은 거. 풀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 클릭스에다가 넣어서 내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거는 이 캐비넷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캐비넷 쓸지 IR을 쓸지. 네, 예.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값 설정되어 있는 값을 그냥 넣어서 저장값이고, 캐비넷은 캐비넷 그렇죠. 사용을 하는 예. 값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쓸 때는 앰프를 따로 하나 설정을 하고요. 그 네. 다음에 여기다가 캐비넷을 또그 밑에 칸에다가 하나 설정을 해요. 예. 싱글로 해놓을게요. 네. 자, 그럼 앰프를 내가 어떤 앰프를 쓸 것이냐 이제 네. 정해야 되겠죠. 제일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맨 위부터 이름 모를 정체를 모를 그런 앰프들이 쫙 있고요. 뭐 네. 퀸 이런 것들은 무슨 그 퀸이라는 앰프 뭐 그거 뭐 같기도 하고 뭐 맞아요. 하여튼 뭐다 별거 다 넣어놨네요. 예, 뭐 엄청 많아요. 무슨 뭐라더라 갑자기 뭐 닥터 뭐 이런 앰프도 아, 있고 예 네네, 맞아요. 지금 보면 트위드 이런 것들은 펜다 네. 예, 펜다의 트위드 네, 시리즈 그다음에 뭐 디럭스 스모키. 리버브 시리즈 뭐 네. 뭐 그런 것들이 쫙 보이고 M자 보이는 것들은 왠지 디바이드 같은 거는 예 그런 앰프겠네요. 아무튼 여튼 여기서 펜다 뭐 마샬 뭐 쫙쫙쫙 메사북이 쫙쫙 내려가다가 맨 밑으로 보면은 마인식스 앰프가 나옵니다. 이야, 이게 엑기스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라인식스 제품이니까 라인식스가 자기 쫀심이 있는데 좀 좋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이름을 건 예. 앰프들이잖아요, 라인식스라는. 여기서 이제 네. 주목하는 앰프 중에 하나는 저는 요204 MOD라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라인식스가 마샬을 좀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마샬을 항상 쓰기 때문에 요거 좀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장르별로예요. 에픽이라는 건딱 봐도 그 에픽 음악 같은 거. 네. 둠 같은 거는 둠, 음악 장르 있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렉트릭도 있네요. 네이밍을 해놨어요. 이 그런 음악에 어울린다. 예, 네네.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은 라인식스에서 좀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인식스 네임이 달린 앰프를 예, 선택. 그래서 그리고 제가 들어보면서 가장 좋았던 앰프들 중에 대표적인 게 브라이트 204 이게 JCM 800. 그다음에 이 P75 네. 파크라는 그 부티크 앰프, 예. 아, 네네네. 제가 박시라서 이게 네. 계속 좀 약간, 끌리는 거. 약간 끌리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충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네. 예, 쓰는 편이에요. 자, 204를 한번 예, 가겠습니다. 가보고요. 그 다음에 캐빈. 캐비넷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네. 캐비넷은 그냥 뭐, 4 곱하기 10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린백을 좋아하는데 네. 그린백이 여기서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블랙백. 블랙백이라고 까만 백과 초록백이라고 이렇게 네. 다른 거죠. 블랙백 뒤에 30이라는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이그 빈티지 30, 그 아. 셀레스텀 빈티지 30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 조합을 가장 좀 선호하는 선택. 편이에요. 자. 당황하지 말고 집으로 다시 와서 예. 홈으로. 그 다음에 앰프를 퀵 네. 버튼으로 누르면 앰프의 지금 모양이 지금 나오겠죠? 예. 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택만 하고 아 너무 크구나. 오, 네, 얘를, 예. 요건 지금 오. 나인으로 나가는 소리잖아요. 네. 자, 우린 캐비넷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캐비넷은 빼겠습니다. 네. 그냥 정말 그 충실하게 앰프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캐비넷을 열면은 우리 여기 아까 아웃풋으로 해서 라인을 믹스로 그쵸, 예, 했잖아요. 그 지금 사운드가 나오겠네요. 그럼 그렇죠. 예, 캐비넷을 했을 때. 근데 거기 그건 지금 들어 빼놨어요, 아, 지금. 그쵸, 네. 빼놨죠. 라인을 빼놨어요. 예, 이거는 이제 앰프를 사용할 때그 그런 구성이었죠. 네네. 예, 지금은 앰프 게인을 안 쓰니까 예. 네. 바로 리턴으로 들어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오케이. 포시엠으로 연결을 했지만 이렇게 해서 루프를 끄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그냥 리턴으로 또 들어간 것과 똑같으니까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오케이. 그리고 다음 설정 값은요? 다음에는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앰프를 했으면은 그것에 가장 어울리는 부스터 페달. 부스터 페달. 예.
이 앰프가 좀 딱딱한 걸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부스터가. 그래서 그 앰프 소리가 여기 네. 페달 보면 종류 엄청 많아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 근데 괜히 레가시라고 글자가 돼 있잖아요. 좀 좋아 보여요, 뭔가. 그래서 레가시에 있는 거 스크리머하고 오버드라이브 가장 많이 쓰는데요. 예. 스크리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게인이 많아지면서 폭이 좀그그 껄쭉하게 걸리는 편이고, 오버드라이브는 그 두툼하면서 이렇게 폭은 바디감이 좀 있죠. 바디감이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취향인 것 같아요. 예. 드라이브를 드라이브는 뭐 보통 이 정도. 취향별로 0에서부터 20 사이가 되겠죠. 아웃풋은 뭐 50에서 출발하겠죠. 요 이 정도 걸면은 이제 사운드를 비교해 볼수 없을 때와 넣으면 말랑말랑해졌네요, 살짝. 예, 빼면? 로우가 좀 생기면서 빼면은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요 값은 이제 그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이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후뚜루마뚜루 톤이라고 이것저것 다할수 있는 거, 볼륨 만져가면서 뭐 밑에 바닥 다지는 느낌으로. 예좀 게인을 좀 빼면은 클리어하게까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했으면 우리가 이걸 또 재밌는 비교를 해볼 수 있죠. 라인식스의 마샬과 진짜 마샬. 헤드 마샬. 오, 이거 재밌다. 이거 유튜브에 보던 그거예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 다시 다시 다시. 이건 지금 헤드. 예. 다시 끄고. 그죠. 이거를 또 우리가 재밌게 그냥 이걸 왜 만지고 있냐고요. 원샷. 그럼. 아니, 원샷이 아니라 스냅샷. 스냅샷. 스냅샷이 원샷 있잖아요. 가자, 원샷. 예, 그쵸? 지금 스냅샷 1번에는, 라이식스. 예, 라인 식스 마샬 앰프고, 스냅샷 2번에는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오케이. 자, 그러면 라인 1번은 식스 마샬. 스냅샷 2번에는 헤드 마샬. 자, 이거는 좀 게인 양이 다르니까 조금 제가 불리한 것 같아요. 게인 양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라인. 어때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렇지 않아요? 부드러워. 그쵸? 예, 부드럽죠. 예, 아날로그가 좀더 부드러워요. 헤드가 부드럽네. 얘좀 차갑고. 예, 그러니까 디지털. 나는 너. 사람을 실제로 끌어안으면은 체온이 있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근데 인형을 끌어안거나 뭐 약간 그 사람에 대체하는 뭐 그런 거로 죽부인을 끌어안으면 예. 차갑죠. 아날로그는 생명이 있는 것 같고 디지털은 생명이 없는 없는. 예, 뭐 그런 거. 와, 로봇하고 그걸 비교하면 되겠네요, 진짜. 감성적이네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차이점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예. 오, 그 와.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리버브. 리버브. 예. 리버브는 지금 리버브도 역시 뭐 레가시도 있고 뭐 그 스테레오. 레가시가 제가 알고는 팩토리가 프리셋이에요. 그 예. 얘네들이 나왔던 출시된 것 중에 공장에서 가장 좋은 소리를 아, 모아놨다고. 그 모아놨다고. 아, 예전에 그렇구나. 네, 그 레거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스테레오 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거 뭐 어차피 말한 김에. 자, 듀얼 더블 탱크라는 거 가장 보통 보면은 소개하는 게 레가시에 있는 63 스프링 리버브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로는 전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더블 탱크를 한 디테일. 4.0 세컨 정도에서 믹스 값을 한25 정도 주면은 우리가 아하. 가장 좋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자연스럽게 후뚜루마뚜루 리버브. 어디에다 잘못 넣은. 예, 맞아. 리버브 이렇게. 또 너무 과하면 또 예. 이상하고, 없어도 너무 이거 왜 걸나 싶기도 하고. 리버브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자연 리버브는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뭐그 지하실 사운드, 게러지 사운드가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같은 거.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네요. 이 흡음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왜 울림이 없잖아요. 왜? 요런 것도 리버브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욕탕 엄청 많이 울리는 목욕탕 홀 리버브가 사운드 있고 같이 뭐 처치 예, 파이프, 뭐 아, 파이프 처치, 뭐 그다음에 홀이라고 하죠. 예, 그 라이브 홀. 예, 뭐 그런 리버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리버브를 공간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귀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사운드를. 그래서 이제 컷 여기 보면 얘가 메뉴가 좀 많아서 하이 컷, 노우 컷도 있지만 뭐 모듈레이션 레이트 이런 거를 다 굉장히 자세하게 만질 수 있게 돼 있어요. 트레일도 있고. 트레일도 당연히 온 시켜주면은 꺼도 꺼도. 끄는 거 여기다가 스냅샷을 만들어 보면 알겠죠? 여기다가 스냅샷 3번에다가 리버브를 꺼보죠 뭐. 그러면 이제 1번에서 그죠? 안 끊기죠. 안 끊겨, 안 끊겨. 그러니까 딜레이도 마찬가지지만 리버브도 그 끊기는 게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쵸, 확 끊기면 네. 이상하니까. 자, 다음 딜레이. 딜레이는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디지털 딜레이잖아요. 보통 여기 디지털이라고 써 있는 거 그것과 아니면 스테레오. 스테레오나 스테레오는 DAB. 좀그 L하고 R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만지기가 귀찮더라고요. 디지털 그냥 편하게 디지털 쓰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 사실 아날로그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아날로그 딜레이가 기타 소리를 좀 많이 안 잡아먹는, 얘는 막 팽팽 덮어가지고 그쵸, 굉장히 너무 세죠. 하드예요 너무 또 딜레이가. 그리고 선명하고 좀 네. 뭔가. 예, 디지털 딜레이 느낌이 이렇다면 아날로그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여기 보면은 트랜스퍼 테이프 요거 많이 쓰는데, 뭐 국민 밀리세컨드라고 하죠. 400한10몇 정도. 그다음에 여기 우 플로터라고 써 있는 거. 아우 플로터. 와우 플로터는 약간 그 말대로 이 그런 거예요. 그냥 약간 와우 와우 이러는 플로터인데 이거 그냥 저는 꺼. 빼고 써요. 그리고 너무 믹스. 울렁거리니까. 근데 음을 많이 해치지 않죠. 주파수 같은 여기 많이 분리돼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세팅을 좀 주로 하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리버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좀. 마셜 앰프. 따뜻하다. 우리는 여기서 쫙 네, 듣잖아요. 예. 네, 맞아요. 되게 갑자기 막 마셜 앰프 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얼굴이 상기돼. 맞아. 그냥 좋은 거야. 근데 맞아. 다르네요. 이 정도만 세팅을 해도 사실 딜레이를 껐다 켰다 하고 백킹하고 뭐 솔로 하고 했을 때 너무 충분한 세팅 그렇죠. 값이거든요. 여기다가 또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너무 많이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말하다 보니까. 자,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은 앰프를 하나 더 거는 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근데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지금 그러네. 앰프가 뭐 하면 스몰 트위드 정도까지 쓸수 있는데 뭐 이것도 좋아요. 예. 자, 스냅샷 4번에다가 만들어 볼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스위드 앰프가 여기 이건가? 요거. 아, 여기다가 해놨구나. 예, 뭐 하겠습니다. 약간 블루지한 소리라든지 클린 톤 이렇게 이걸로 세팅하는.
그러면 앰프가 이제 그 아, 이거는 지금 뭐가 이제 1번에다 그러니까 두개 다 1번에다가 어떤 트위드 앰프를 1번에서 설정할까요, 그냥? 네네네. 그럼 1번이 가장 약한 거, 트위드. 네. 그다음에 2번이 2번이 마샬. 마샬, 예. 네. 3번이 3번이 사실은 이게 이건 같은 드라이브라서 얘를 네. 없애도 돼요. 아, 네네네네. 예. 네. 내가 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이 세팅에서는 사실은 드라이브는 젠을 쓰기로 한 거니까 네네네네. 드라이브 앰프 대신에 트위드를 쓰던가 뭐 이렇게 다른 클린 앰프를 쓸수 있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블럭을 제거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마샬 개인 쓰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앰프를 클린 앰프를 하나 가장 좀 많이 쓰는 게뭐 디럭스 이거 뭐 노멀? 예, 더블 노멀 이런 거 깨끗한 클린 소리 오, 그냥 따뜻하다, 예. 따뜻하다. 그러면 이제 클린 앰프는 얘가 좀 맡아서 하고 네, 1번에 이렇게 그 되고, 다음에 2번은 2번은 마샬로 가서 마. 이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네. 이게 그리고 뭐, 3번은 뭐, 3번은 뭐 이런 거 세팅할 를수 있습니다 줄이고, 뭐 기왕에 주는 길에 이퀄라이저 같은 거 세팅하는 아, EQ 많이 쓰죠. 심플 EQ로 레벨링을 할수 있어요 아, 부스팅 효과인가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3번에다가 이렇게 솔로 톤을 내가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성이면은 드라이브 솔로 톤을 3번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1번에다가 2번에다 백킹 사운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딜레이 끄고. 딜레이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번은 1번은 클린 클린. 그다음에 2번은 백킹 솔로가 이제 부스팅 되는 여기다가 솔로 할때 네. 3번에다가 이제 하나 정도 뭘 해야 될까요? 부스터를 하나 더 걸어줘야 되겠죠. 아, 부드럽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완벽한 사운드 메이킹. 스크리머. 예, 그 오케이. 후뚜루마뚜루가 완벽하게 이루어지. 후뚜루마뚜루 갑시다. 자, 1번으로 가면 다시 켜져 있어요, 이게. 그 꺼야 되고 네. 2번도 다시 2번 꺼야 꺼야 되고 되고, 예, 3번은 3번 켜져 있고, 됐으니까. 예. 네. 이렇게 자, 하면은 이제 1번은 클린. 2번은 백킹. 여러분들 지금 진짜 완전 뭐 깨알 팁과 벌스, 백킹, 솔로 뭐 이런 솔로 식으로 이름 해놓으면 이제 그거 한번 해볼까? 그 노래를 처음에 이제 그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다 아, 왜 건너뛰었는데 보여주다 말아요? 아 현기증 시간이 난단 없어서 말이에요. 시간이 아, 맞아. 없어서 현기증이. 그냥 아. 뭐 알겠죠 네, 예 알겠어요. 아,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더 그. 이상 가르쳐주는 거는 이게 좀그 맞아요. 상도 이상 너무 많이 아, 이게 가르쳐주면 나중에 그런 거 하신대요. 그, 뭐, 이런 팁 같은 예 거. 고니티비 회원제로 해서 그 구독 회원들께는 회비를 내면 제 톤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톤 프린팅 여기다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이제 계속 받는 거예요. 뭐 계속은 아니겠지만, 네. 예, 뭐 계속 업데이트 하니까요. 뭐 와, 오늘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엄청 많이 발전해 왔어요. 처음에 내가 힐릭스를 만졌을 때는 저도 그잘 몰랐기 때문에 그 전에 개념으로만 접근했는데 점점 이것에 이 기계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서 이제 계속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더 사용 범위도 넓어지고. 예. 네, 자, 진짜 너무 시간 없으신 와중에 이렇게 또 흔쾌히 3주씩이나 같이 아, 그러니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정들만 하니까 떠나가네. 그러니까요. 아, 제가 작업실로 놀러 가겠습니다. 네. 거기에 제 충전기 있는데 혹시 오나. 아, 오늘 가져왔어요. 아, 가져오세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받을 게 내가 있어가지고. 그저께부터 내가 가방에도 넣어놓고 다녔어.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와주셔서 아. 감사하고, 너무 좋은 팁 잔뜩 풀고 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언제 또뵐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부탁을 드리긴 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또 네. 필요할 때 또 네, 그리고 불러주시죠. 회포를 또 풀도록 합시다. 예, 나중에 맛있는 예, 거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썬데이 탄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줄평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만드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이걸 하나 만들려고 진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쓰려면은 나도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맞아요. 와. 자, 그럼 저도 이제 감히 한 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봇탭 태권 부위라고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로봇 같은 네, 그런 렉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자, 그럼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모습으로 만나고 고니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버즈비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안녕.